우린 뭐예요? 유니콘. 유니콘? 네. 유니콘이 나를 거부하지 않게. 오늘 거부 안 하겠네. 퍼스트 타임이요? 네. 네, 그러면 이분에 다 갈게요. 처음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저 금성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하영입니다. 김하영. 아, 김하영 대표님. 네, 네. 이름이 예쁘네요. 네. 여기 승마장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승마장 운영 안 된 한 12, 13년 되고요. 네. 네. 승마를 그러면 배우셔갖고 직접 잘 타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따가 타는 네. 모습 한번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시간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에는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럼 쉬는 날이 없으세요? 쉬는 날은 월요일 날 쉬고요. 월요일 날 쉬고요? 네. 예. 이따가 승마하는 거 좀 볼게요. 네. 네. 아, 이거 몇 살부터 이렇게 승마가 가능해요? 저 어린애. 승마는 5살부터. 네. 한 70살까지는 가능해요. 어린이들이 하면 자세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자세가 교정되고, 네. 예, 아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면도 많이 좋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지고. 예, 아주. 아, 좀 자신감도 생기고. 예, 자신감도 생기고. 아, 네, 네. 승마의 이점이 성격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네. 자세도 멋있게 달라지고. 네, 자세가 달라지고. 어, 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멋지죠? 네. 네. 어, 멋있어요. 네, 이렇게 네. 해봐봐요. 안녕. 아, 너 부모 잘 만났다. 아, 이렇게 일찍부터 승마하기 쉽지 않은데. 네. 저기 어린이 어머니 되세요? 네, 네. 아, 이름이? 그리스티나. 아, 그리스티나? 네. 아, 예쁘네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승마를 가르치게 됐어요? 아주 애들 거 재미있어요. 재밌어서? 네. 엄마도 할 줄 알아요? 네? 엄마 그리스티나도 할 줄 알아요? 네네. 아들 둘이에요? 네네. 아들 둘이고 딸 한 명. 아, 여기 다 예. 다 셋이에요? 자녀가? 네. 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승마를? 네. 아, 아들 둘에 딸 하나구나. 아, 애국자식. 아니, 타면 안 되는데. 아, 얘는 안 되고? 몇 번 탔어요? 얼마나 탔어요? 한 번요. 승마 한 번? 아, 재밌어요? 그 필리핀에서 한 번 탔어요. 필리핀에서 한 번 탔어요? 네. 필리핀 다문화시구나. 미인이세요. 여기 계신 분은? 아이 돌본 선생님이세요. 아, 같이 돌봐주는? 네, 네. 아, 선생님 이렇게 승마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 아이가 처음에는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와서 네. 직접 보고 시험을 네. 해보려고 하고 용기가 생기고 네. 타보려고 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용기를 갖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우리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 송대성이요. 송대성이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예? 또 레슬링 선수요. 레슬링 선수요?
훌륭한 선수 되기 바래요. 네. 왜 승마 선수가 아니고 레슬링 선수예요? 멋있고 근육도 있고. 네. 근육도 있고 힘도 세니까. 말도 잘하고. 잘 내가 응원하러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마하는 거 이따 찍어 드릴게요. 네. 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얘 이름이 뭐예요? 아이요? 뿌띠요. 네. 뿌띠. 네. 뿌띠가 흰색 입었으면 잘 튈 텐데. 잘 안 튄다. 센스가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 아이가 승마하고 있어요? 네네. 승마장이 언제부터? 이번에 세 번째 왔어요. 좋아라 하던가요? 네.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이요. 이름이? 김하윤이요. 하윤이 어딨어요? 저기. 하윤이한테 하윤이 찍어도 되죠? 네. 네. 하윤이 찾아갈게요. 하윤, 도성이. 도성이고 저기가 하윤이. 그럼 내가 떨어지면 말은 절대 안 가. 오래 갈 때 서지. 좋아, 갈 때 내놔 돼. 기본 자세. 그렇지. 그렇지. 기마. 야, 하윤아, 어깨 떼. 어깨 떼야 돼. 하윤이 멋있다. 하나 둘 셋. 재밌어? 자, 주먹 높이는 똑같아야 돼. 어깨 연결로 발에 좀만 유지를 시켜야 돼. 어깨 연결로 어깨 뒤로 연결하세요. 세 번째 타는 아이인데 편안하게 타네요. 지금 그 도성이는 지금 몇 번째 타는 거예요? 몇 번째 타는 거야? 가지고 내려 삼아. 가지고 내려야 돼. 나한테 가지고 내려한 이유는 나중에 혼자 가지고 말을 보내면 구조를 넣어줘야 돼. 구조를 넣어주면서 치고 이어서는 가지고 지금 말한테 신호를 보내주자. 고작토다, 대상아. 고작토다, 대상아. 고작토다, 대상아. 됐어. 손관우 학생이 승마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잘 가보겠습니다. 멋있다.
발 이렇게 좀 바르고 내 발로. 야! 야! 발 봐! 엄마! 이 신발 가진다. 송가는 멋있다! 애 셋을 승마를 다 가르칠 거예요? 네. 애 셋을 다 가르칠 거예요? 네. 나중에 승마 선수 되겠네. 크리스타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요. 10년이요? 네. 어때요, 한국이? 좋아요. 필리핀보다 더 좋아요? 네. 그래도 친정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가고 싶어. 아이고, 가고 네. 싶어요. 가고 싶어요. 친정 식구들은 몇 명이나 돼요? 네. 친정의 엄마, 아빠, 또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이요? 네. 식구들. 아, 필리핀에. 우리, 네 명도 갔어요. 네 명? 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동생도. 동생 둘이에요? 네. 아유. 한국에, 필리핀 몇 번 다녀왔어요? 네 번이요. 네 번이요? 네. 2년에 한 번씩은 가셨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필리핀. 크리스티나 어디 살아요? 여기 한국요? 아 여기 무슨... 여기 영면이요. 응? 영면. 영면. 영면이 북구 있는 거 맞지? 가마골. 가마골. 네. 그러시구나. 아유 크리스티나 미인이시네. 멋있게 승마한 학생이네. 네.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화초등학교 다니는 손관우고 네. 6학년이고 지금 현재 승마를 2년 가깝게 되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나중에 뭐 승마 선수 되려고요? 아니요. 그냥 종합적으로 스포츠를 많이 해요. 스포츠 좋아하시는구나. 손관우 씨.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배울 거예요? 네, 시간 된다면. 너무 멋있어요. 반가웠어요. 네. 네. 쿠폰을 내는데 이게 쿠폰이 뭐예요? 자기소개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플레이스 스미스라고 합니다. 스미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승마 끝나신 후에 쿠폰을 내시는데. 네. 예, 이 쿠폰이 뭐예요? 이 쿠폰 말씀하신가요? 네네. 아, 이 쿠폰은 저희는 네. 어반플레이스 회원으로서 네. 저희가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매하는 건데요. 아. 저희가 지금 어반 회원들은 네. 좀 저렴하게 이렇게 승마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플레이스 가입하면 승마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아,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체험도 많이 하나 보네요. 네네네네. 아, 스미스한테 연락하면 돼요? 아, 예, 그러시면 고맙고요. 아, 그럴게요. 네. 저도 그러면 이 어반플레이스를 해서 승마 네. 배울게요. 네네네. 네. 어떤 또 승마 말고 다른 것도 하나요? 아, 저희가 지금 전국에 네. 그 여행 클럽으로서 여행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각종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골프도 있고 승마도 있고 가장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볼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네요. 승마, 네네네네. 골프. 물론 지금 현재도 네. 와인 파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코로나... 퇴근 후에? 예, 네, 퇴근 후에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많이는 못 모이지만은 네. 코로나 운영 방침에 의해서 준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승마는 네. 야외 활동이고 그리고 또 사람과 접촉이 좀 덜해서 네. 승마가 가장 현재는 좀 인기가 있는데요. 네. 정말 육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쿠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여기 아. 있습니다. 네. 아, 예. 어반플레이스 승마. 네. 어반플레이스 회원에 가입하면 승마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스미스 아. 연락처 여기다 공유해도 돼요? 네. 네. 어반플레이스 회원에 가입하면 승마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